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체험농장TV 박덕수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충청남도 동산시 가야곡면 함적리에 위치한 에파쿠팜 펜션 대회의실에서 함적골 배엄 나눔 공동체의 건강말 만들기 제2심 6회차 사업운영 장면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함적골 배움 나눔 공동체는 농어촌 희망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2023년 농촌마을 배움 나눔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프로젝트로 건강마을 만들기로 정하여 제1부 한식조리사 고객순위 건강음식 만들기 을 맛난 돼지고기 수육 제2부 박박사의 건강이야기 비타민C의 영양학적 특징 제3부 생활 스포츠 지도사 안지연의 건강체조 제4부 원예치료사 장경자의 힐링원예 폐식용유로 세탁비누 만들기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아직도 에파쿠팜 체험농장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비타민이 많다는 걸또 기억을 해. 근데 뭐가 좋냐 하니까 그 기억을 해. 몰라. 원래 비타민C는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이 알아요. 특히 비타민C는 항암 효과 있는 거, 암 효과 있는 거 다 알고 또 항노화 그 효과 있죠. 항노화라는 건 산화를 방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혈관도 확장하는 효과가 있대요. 비타민C는.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아. 피부 나갈 때 비타민 C 먹고 막 사람들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비타민 C의 역할 중에 콜라겐 합성 촉진하는 건 사람들이 몰라. 콜라겐. 그래서 그 50대 이상의 그 주부들이 많이 늙을 때 나섰는데 뭐 피시 콜라겐인가 뭐 그 물고기 콜라겐 뭐 그리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이렇게 비타민 C 그 많은 거 비타민 C를 섭취하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요. 뭐 닭, 그 껍질, 모가지 껍질, 껍질, 뭐 저 돼지 껍데기 뭐 있잖아요. 돼지 껍데기 이런 게 콜라겐이 그런 것보다도 그냥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요. 그게 이제 과일 한번 채소에 많은데 그 중에서도 고추에 나타나잖아요. 고추를 두 개만 먹어도 충분하다 하는데 두 개가 얼마나 큰가는 책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세 개 이상 먹으라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가진 고추는 그게 애기 고추예요. 조그만 거. 그거 세 개, 네 개, 한 네 개 먹었어요. 매운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비타민 C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쳐야 돼요. 그런데 학자들은 어떤 것이 좋다 하면 안 그래야 하는 것도 논문이 나와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영양제를 섭취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평상시에 과일, 채소 먹는 사람들은 사실 비타민C가 부족할 리가 별로 없어요.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고추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채소 이렇게 먹으면 부족할 리는 그런 사람한테 비타민C 첨가해봤자 효과가 없어. 더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프다든가 나쁜 상태에 효과가 있어요. 그 이런 것들은 저는 여기서 막 여기서
박물관에 가면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얼굴 아작났습니다. 그런데 연구 받으면서 비타민 C 먹으니까 3일 만에 존나 얼굴이 좋았다. 약으로 먹는 인간의 탄을 먹다가 상처 났을 때 빨리 낫기 위해서는 그걸 다 먹는 게 중요해요. 그걸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과일, 우리나라 우리가 꽃을 많이 먹는 꽃꽃이요. 가장 일대기 꽃꽃이요. 빨간 꽃은 여섯 번째 쪽입니다. 비타민C가 여섯 번째 쪽. 그 비타민C 많다는 사과는 우리가 책자에는 고추는 비타민C가 사과의 10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 고추가. 근데 의외로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지 고추가 비타민C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안 매워도 매우고 안 매워도 그건 이제 조금 그건 안 나와있어 책에. 그런데 풋고추 그 풋고추가 최고 많다. 저도 책자에 그렇게 해놔서 미식적으로 구글에서 또 찾아봤어요. 비타민C 함량, 그 식품에 딱 갔더니.
이렇게 해도 돼요. 얘는 넣어줘도 안 되고 안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얘를 넣는 이유는 비누가 식용유를 잘못 그 식용유 만드는데 식용유에다가 그 뭐냐 가성수나 넣었을 때 물러지고 비누가 물러져요. 쉽게 물러지고 여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물방울이 생기고 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 잘 마르지 않았고 그다음에 풀어져 비누가. 그 이유는 뭐 비율이 잘못 맞춰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를 해주면 얘가 굳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얘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인데도 얘가 굳었어요 벌써. 그래서 물에 녹였어야 돼. 뜨거운 물에. 그 뭐죠? 팜유예요. 팜유. 예, 네, 팜유, 팜오일이에요. 그래서 얘가 1리터 저 300이면 약 200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팜오일도 되고요, 올리브오일도 되고요, 어떤 오일, 포도씨도 상관없어요. 여기 자체 오일 자체도 얘 꼭 얘를 쓰라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얘를 좋아하는 이유는 얘가 잘 굳기 때문에. 근데 얘가 없어서 선생님 저는 이거 사려면 비싸기도 하고 없어요. 그럼 안 써도 돼요. 된다는 얘기예요. 얘만 가지고 충분히 만들어지는데 얘를 쓰므로써 비누가 더 고급스러워지고 그리고 세탁뿐만 아니라 주방비누도 쓸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밥을 안 넣었다고 했잖아요. 안 넣는 이유는 빨래 빨 때 녹말을 넣으면은 밥알을 넣으면은 거기 숯성기면서 그 때를 잘 지워지는 역할을 해요. 근데 주방에서는 때를 잘 지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방비누하고 빨래비누 같이 쓰자. 그거 안 넣어도 녹말 안 넣어도 충분히 잘 돼요. 비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폐식용유 쓰시는 분들은 이것만 쓰셔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쪽에다 저쪽에다 갖다 놔주세요. 아, 예. 가져가서 저쪽에다 닦아주세요. 제가 더 만들어서 더 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거 하나씩 하시고. 자, 이제 이쪽 팀 다 나오네. 제가 한번 6명씩. 그렇지? 네. 이게 안 나와. 자, 얘가 하실 때는 200 나오는데 얘가 안 나오네요. 35. 35밖에 안 나오네. 발톱까지 들어가야 돼. 교반하는 거요? 오늘 또 저희 에파코팜 체험농장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하나 둘 기원합니다. 셋 감사합니다. 됐습니다.